21만 4,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SN입니다. FSN, 은,는 마케팅, 텍, 커머스, 글로벌에 이르는 핵심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 한국을 중심으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 자회사 네트워크 보유 07년 설립 후 에드테크 업계 최초 16년 코스닥 상장, 우수한 마케팅과 텍 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 텍스, NFT, 종합 디지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미래 사업 추진,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애드 네트워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카올리와 보상형 광고 플랫폼인 카올리 스퀘어를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 에드맥스를 통해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기반의 리타겟팅 상품을 출시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에드쿠아 인터랙티브, 광고 대행업, 링티, 음료수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부스터즈, DEC 커머스, 광고 대행 등과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광고 대행 부문의 취급고 확대에도 DEC 커머스 부문의 역성장,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가올리의 트래픽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광고 선전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암호화폐 손상 차손 및 기타 대손상 각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AI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사업 강화로 신규 광고주 유입 확대가 기대되며 오프라인 중심의 NFT 사업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FSN의 시가총액은 10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FSN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49위입니다. FSN의 상장 주식수는 3,325만 400내순세주입니다. FS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FS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7.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9배, 3,4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102억 원,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48억 원, 마이너스 127억 원입니다. FSN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7번지 13%이고 유보율은 594.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5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7 더하기 0.7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9.90이며 전일 대비해서 4.68 -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SN의 2023년 7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6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FSN의 종가는 3,040원이며 주가가 FSN의 20일 이동 평균